앱솔루트 바이올린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활 일자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활을 일자로 써야 되는 이유와 활을 일자로 쓰는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대로 방법하는 그 원리대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을 일자로 써야 되는 이유. 활을 일자로 쓰는 게 활을 동그랗게 쓰는 것보다 보기에도 이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를 잃지 않아요. 활을 일자로 써야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든 소리,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활이 돌아가게 되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활에 힘을 잃게 되죠. 활을 일자로 써야 되는 이유, 좋은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활을 일자로 쓰는 원리, 일자로 쓰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팔의 모양과 손목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줄 위에 활을 올리실 때 일자로 이렇게 잘 보시고 90도로 잘 올라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90도로 잘 올라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내림활을 써볼 건데 팔꿈치부터 뒤로 갑니다. 팔꿈치를 뒤로 잡아당겨주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뒤로 보낼게요. 더 이상 팔꿈치가 뒤로 갈 수 없는 구간이 생겨요. 여기서 팔꿈치를 더 뒤로 내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이 비틀어진답니다. 여기서 팔꿈치가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을 때 이제는 손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이 충분히 내려가고 나서 남은 활을 더 일자로 쓰기 위해 뒤로 갔던 팔꿈치를 다시 앞으로 당겨오고 이쪽 손목을 이렇게 쫙 피는 이런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동작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팔꿈치를 뒤로 당기고 더 이상 당길 수 없을 때 손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손목이 먼저 올라오겠죠? 손목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되면, 여기서 손목이 더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이 돌아가게 되겠죠? 이때 팔꿈치가 다시 위로 올라와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팔꿈치 연결해서 하면 팔꿈치 내려가고 손목 내려가고 스톱, 손목 올라오고 팔꿈치 올라오고. 네, 이렇게 저희가 활을 일자로 쓸 수 있습니다. 활 끝에서 이렇게 쫙 펴지는 이 모양을 저희가 삭제하기로 했는데 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활 끝에서만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연주할 때는 이렇게 쫙 펴져 있으면 팔이, 이 테크닉을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활 끝이어도 활 끝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테크닉을 연주할 수 없으면 그 활 끝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팔은 항상 구부러질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구부러질 수 있는 유연함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쫙 펴져 있는 모양은 활을 일자로 길게 쓰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세는 내리말에서 오릴말로 이어질 때 오히려 이렇게 팔이 좀 더 튕겨져 버리기만 하는, 그러니까 레가토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동작만 야기하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동작은 하지 않고, 만약에 팔을 쫙 펴지 않고 활을 끝까지 못 쓴다, 그래서 나는 활을 여기까지밖에 못 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온 활입니다. 과감하게 이만큼은 버리세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 정도 연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일 안 생겨요. 여기까지.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목은 올림활 쓰실 때 손목을 그대로 굳힌 상태에서 올라가면 팔꿈치를 올릴 때 활도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 때를 맞춰줘야죠. 각도를 90도로 이렇게. 근데 이때 손목 움직이실 때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꺾어서 올리셔도 활이 일자로 되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활대가 뒤집혀요. 이렇게 뒤집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내고 있었던 소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밑활에서. 물론 밑활은 무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줄어들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연주하다 보면 밑탈에서 소리가 날아가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냐면, 손목을 위로 올려서 팔대를 일자로 맞추기보다 저희가 보면 손목이 이렇게도 꺾이지만 이렇게도 꺾이거든요. 이게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등 쪽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왼쪽이 쫙 펴지게 보여드릴게요. 올림활에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 대의 각도도 유지가 되면서 비틀어지지도 않게. 내리막 쓰실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쫙 피지 마시고 이 정도만 옆으로 왼쪽으로 이 정도만. 그래서 활털이 줄에 묻어있는 이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Cause you